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들이 많은데요. 이것은 똬이라는 물건인데요. 뱀이 몸을 말고 있는 것 같은 이 똬이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? 제가 들고 있는 이건데요. 한 크기는 요만하고요. 자,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? 들어주세요! 짐을 머리에 이고 옮길 때 쓰는 거다. 팔찌. 아, 이것의 용도는 뭐라고 생각해요? 팔찌입니다. 팔찌. 예. 아, 이렇게. 예. 어, 이거 단순히 장신구인가요? 이건 핫이슈 트렌드 패션으로. 예. 트렌드 패션. 예. 이거 없으면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갔다고 할 수 없는 거라서. 이러고 이제 클럽에 갔군요. 예. 합니다. 따리의 용도는 상투를 묶을 때 씁니다. 상투를 묶을 때. 예. 예. 이렇게 머리가 길면 이 안쪽에 넣어서 상투를 묶는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, 이거 상투 묶을 때 이렇게 쓰는 거다. 예. 이게 없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 못 맸겠네요, 그렇죠? 예, 조선시대 미용 도구죠, 그러니까. 조선시대 미용 도구다. 머리에 물건을 이고 갈 때 할머니분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자주 써요. 머리에 이걸 이고 갈 때 쓴다. 어. 정답은 짐을 일 때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. 머리에 얹는 것이 들어가면 다 맞고요. 머리 위에 올리고 얹고 그 맥락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. KBS